잘했죠. 에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줘. Don't leave me alone, baby. Just stay till 만나. Yeah, yeah, yeah. 날 떠나지 않겠다고 말해줘. Girl, you so real. 이러니까 막 형이 웃었어. 그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닮고 싶은 SM 선배를 조사를 하셨나 봐요. 근데 태용 씨는 동방신기 윤호윤호 선배님, 유타 씨는 동방신기 최강창 선배님, 재현 씨는 슈퍼주니어의 시원, 네, 태희 씨는 슈퍼주니어 규원, 올바라, 규현이랑 닮았어. 민민 씨는 엑소의 세훈 씨. 세훈이 잘생겼어. 없어요. 찾아간다 추억이 보낸 팅커벨 따라 나섰던 내 벌레. 무대 메이크업인가?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들. 슈퍼파워를 싸서.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들. 그럼 나는 난 물. 난 우리 팀 이름은요.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들. 엑소 형들 뺏겨온 거 아니냐? And then, yeah, I went to the audition. What song did I sing? So, first I rapped. Yeah, I think it was Lose Yourself. And then for the singing, I think for singing I sang like. Sing for you, but it was like really bad. The way you cry, the way you smile. 다음에 이거 되게 듣고 싶었는데 해찬, 런쥔, 철러가 연습생 시절에 너의 세상으로를 연습했다고. 세상. 가자. 야, 근데 리허설 필요하지 않냐? 아, 한번 리허설 해보자. 같이 모여봐요. 이제 그대인. 오케이. 가. 나의 영원이 젠 그대이니까. 나랑 똑같이 했어. 5, 4, 3. 나의 영원이 젠 그대이니까. 아, 말해. 너의 옆에서 발을 맞춰 걸어보고 봐. 한 번, 딱 한 번만요. 너의 세상으로.
거 있잖아. 문제네. 네 영원한 삶을 잃었대도 행복한 이유. 나 영원히 잰 그대이니까. 영원한 삶을 잃을 때도 행복한 이유. 가자. 감 your candy. 기가 막힌 chemistry. 그대로 드시라고 하세요. 뜨거워요. 아, 뜨거워. 제발 이제 그만. 카이 진짜 너무 멋있어요. 카이. Only today, yeah, yeah. Today is a happy day. Hey, oh. 나는 이 날을 보면 you and me really sing today. Yeah, yeah. Woo. Hey. 아야. 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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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눈을 열어. 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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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love. Your molly bumpy bum bear. Crazy when I'm out. 사랑해. 사랑이 고마운 줄 몰랐어도 내가 돌아. 자체를 처음 해봐요. 나머지는 있잖아. 그러니까 뮤비며 뭐 진짜 타이틀곡 이렇게 야. 싱글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나도 진짜 항상 우리 다 처음이야. 나도 진짜 겨울 노래 진짜 해보고 싶었어. 겨울 노래 진짜 해보고 싶었어. 겨울 앨범. 엑소 형들 겨울 앨범. 나 진짜 해보고 싶었어. 맞아. 그런 거 진짜 하고 싶었어. 우리의 12월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건가? 뭔가 계속 하게 돼요. 음악 없으면 의지가 떨어져. 여기가 이 그랜나루가 여기 뒷머리랑 거의 이어져요. 지금 재활을 했습니다. 진짜 아 우리 땡 너무 많이 땡겨요. 아 저 얘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
해자 해자 엑소 우르렁 엑소 우르렁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케이 되게 신난다 이 게임. 실력 좀 볼까? 아 니가 섹시 아 이거 아닌가?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그 저희의 또 이제 1위를 축하해 주신 분이 한 분 더 계시고 목소리만 화이팅! 우와! 지금 계속 V의 시청 같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백현이 형이 응원하러 와줬어요. 응원 저 응원 진짜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도영이한테 백현이 형 막 얘기 막 하면은 도영이가 막 질투해요. 어 그래. 어 좋겠네. 어제도 그래서 백현이 형 만났을 때 도영이가 아 태영이 형이 형 얘기밖에 안 해요. 태영 진짜 좋아해요. 도영이가 질투해요. 백현이 형 얘기 그만해요. 너무 좋아요. 질투하는 도영이를 바라볼 땐 너무 좋아요. 너무 즐거워요. 도영이가 질투하는 게 내 인생의 낙이야. 백현이 형이랑 백현이 형이랑 운동하고 왔더니 운동하고 백현이 형이랑 오늘 밥 먹고 왔어. 백현이 형이 밥을 사줬어. 그래서 맛있게 먹고 백현이 형이랑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도영이가 또 질투한다고요? 도영이 이제 질투 안 해요. 나 진짜 못 봐. 아, 같이 봐 그냥. 나 같이 있으면 괜찮을 거야. 나 그냥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생크림 먹을까? 안돼 나 진짜 못 봐. 비슷한 거지 않을까. 카톡 다 보이는데 태용아. 백현이 형한테 연락이 왔어. V에 보고 계시대? 아닌 거 같은데? 태용아 게임 안 하니? 라고 왔어. 아... 형들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나 기다리고 있거든. 오 어. 멋있다. 형들 의리 슈퍼스타를 기다리게 하고 있네. 어, 지금? 나, 어 미안 미안. 내가 저번에 백현이 형을 녹음실에서 만났는데 백현이 형한테 백현이 형 콘서트 나 봤다 했잖아 내가. 그 유료로 보는 거. 그래서 내가 와 진짜 콘서트 엄청 멋있었어요 그랬어.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막 와 진짜
찢어졌다고 막 진짜 맞아. 멋있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 얘기했어. 그랬더니 백현이 형이 야 그러면 너도 말만 하지 말고 롤 들어와 막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아 저는 게임을 안 해가지고 태형이랑 같이 롤 들어와.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게임을 안 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혼자 V앱 할 때도 가끔 해가지고 내가 이건 미디어를 통해서 형의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으면은 또 얘는 왜 이런 얘기 했을까 라는 생각 가끔 피곤할 때 좀 많아요. 그러면서 막 백현이 형을 질투한다느니 뭐라느니 그런 말을 지어내가지고 질투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로 내가 백현이 형이랑 게임만 하면은 또 방금도 얘기했지만 슈퍼스타를 기다리게 하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표정 진짜 이상했다 방금. 아, 이제는 사실 이제는 백현 형을 질투하는 거지. 백현이 형이 워낙 이제 또 그때 너무 멋있는 모습을 내가 봤기 때문에 알았어 나는 괜찮아. 백현이 형한테 가 그러면 번호 좀. 지금 여기 바로 이거 뭐냐 여기 이거 방 보여? 여기로 들어가면 되거든 바로 통화 연결 가능해. 아 괜찮아 안해 부끄러워 또 내가 그러면은 내가 팬들한테 백현이 형 콘서트 봤을 때 엄청 멋있다고 버블로 막 진짜 멋있다고 막 얘기했거든. 근데 팬들이 또 에리님들에게 얘기한 거야. 시신이들이 그래서 에리 그 백현이 형 팬분들이 백현이 형한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백현이 형이 사실 진짜로 존경하는 선배님 그래서 약간 좀 근데 이제 너가 나한테 질투를 했던 건 찐이었던 거지. 아니지 내가 백현이 형이랑만 계속 노니까 너가 아니, 이제 그런 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건 진짜 아닌데 질투를 하긴 했잖아 근데 아니야 진짜 아닌데 약간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을 때가 있는 거지 형이 가끔 뭔지 알아? 그래서 맞는 말이긴 한데 그 여기 방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방에서 뭐 하면 다 들려요. 그리고 뭐 웃음소리가 크다든지 뭐 게임할 때 뭐 아 이렇게 형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다 들려요. 그러면은 막 가끔 이렇게 저 방 저기 있고 형 방 여기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뭐 하이 빠이 뭐 이런 식이죠. 그냥 하이 빠이 뭐 이런 것만 해요. 근데 또 방 들어와서 막 백현이랑 게임할 이래요. 그러면 또 진짜 별로다. 나와서는 막 하이파이만 하고 막 들어가는데 뭐 안에서 끄르르르르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었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지. 당연히 나는 게임해서 그런 거겠지. 게임하니까 나는 백현이 형도 좋고 백현이 형도 멋있는데 난 솔직히 도영이 칭찬도 진짜 많이 해. 도영이 칭찬을 더해. 백현이 형한테 내 칭찬 한 적 있어 없어? 있지. 뭐라고 했어? 도영이 뭐? 백현이 형이 물어봐. 뭐라고? 너는 누구랑 친하니? 도영이요. 그래서 왜 친하냐고 그래. 왜 친하냐고 물어봤어. 친한데 이유가 있어? 이유가 필요해? 그래? 없지. 너 우리랑 그런 존재야. 도영 씨 기분이 어때요? 저는 인형이랑 노래도 노래지만 우리 정말 백현이 형이랑 노래를 하는 게 정말 아까 떨려서 죽을 뻔했거든요. 네, 사실 이제 도영이가 지금 이제 촬영날 기준으로 엊그제 제가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걸 직접 맞아요. 돈을 결제하고 보고 네. 또 이제 많은 또 사랑을 어필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네. 도영이가 지금 많이 떨려하는 것 같아. 선배 파이팅! 형 왜 이렇게 부끄러워? 왜 이렇게 부끄러워? 도영이가 어제 엊그저께 너무 귀엽게 게임할 때 저랑 백현이 형이랑 태용이 형 게임해? 백현이 형 있어?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아 그럼 나 한 번만 물어봐 주면 안 돼? 형 태그해도 돼? 알았어 물어볼게. 형 해도 돼요? 해 이러면서, 해도 된대? 이런 그런 또 귀여운 스토리가 있었죠. 감정들에 무뎌지는 감각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버린 오랜만이시네. 건강히 다녀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건강히 돌아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대화하고 있어.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 응? 나 지금 규영이랑 대화하고 있으니까 잠깐 방해하지 말아줄래? 아무튼 잠깐 이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은 규영이랑 저만의 시간이거든요. 잠깐 방해하지 말았어요. 잠깐 둘이서 얘기 좀 하고 네 형 같이 웃고 기대하고 아파했지.
모든 걸 쏟고 사랑하고 그만할게. 아무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형 진짜 직접은 얘기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얘기해요. 얼마든지 해볼게. 안돼 안돼 하지마. 왜 직접 말 못해. 이제 버블로 전해준다 저번에 백현님처럼. 진짜 절대 하지마. 왜냐면 진짜 진짜 겁나 부끄러웠어 그때 진짜로. 진짜 그리고 버블 그거 유출하면 안돼. 어? 진짜 버블 유출하면 안돼. 그거 진짜 안되는거야. 뭐 암튼 백현님 주셨고 잘 받아주셔서 일이 잘 마무리됐지만 응? 진짜 하면 안돼. 어? 하지마 진짜로. 나 진짜 제발. 어? 제발. 진짜 얼굴 못 본다 나중에 실제로. 진짜 우리가 그 유명한 개선이의 개선문 마크야 여기 파리 개선문을 배경으로 디오형의 괜찮아도 괜찮아게 한 소절 불러줘. 숱하게 스쳐간 디오형 군대에서 만약에 이 영상 보게 되신다면 그래, 그래. 마크가 하루에 60번씩 노래 듣고 있다는 거 60번은 아니고 알았어요. 너무 좋아. 또 마크와 제가 또 케미스트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케미스트리 앤 기가 막힌 케미스트리 주머니 속 캔디 넘치면 All I want is you my love 캔디 넌 기분 좋아질 텐데 Tell me what you waiting for